21대 국회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5월 임시국회 개의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월 임시국회 개의는 국회법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여야 간의 협의와 상관없이 합의와 상관없이 협의만으로도 개의할 수 있음에도 여야 합의만을 고집하며 임시국회 개의를 거부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태도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입니다. 쟁점사항이 있어 의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일단 국회를 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법이 정한 임시국회 개의는 미뤄두고 해외 순방에 나선다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아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수많은 민생현안 관련 법률 등이 계류되어 있는 시점에 마지막 남은 임기 한 달 동안 21대 국회의 책무와 의장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현재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등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고 그 결과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다시 당리당략적 판단으로 위의 법안 처리를 회피하고 5월 임시국회 개의에 반대한다면 총선 참패 이상으로 더한 국민적 심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현명한 결심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기억하여 망설임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상병 특별법,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비롯하여 민생 현안 관련 법률 등을 처리하여 21대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은 결국 혹시나로 시작하여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그저 700여일 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만이 유일한 성과로 강조되는 회담의 결과를 보며 민생의 고통과 어지러운 국정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국민의 온 국민과 더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여권의 대통령과 야권의 제1야당 대표가 모든 것을 쥐고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입니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여 소통과 협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능한 불통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회담이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현안에 대해 강력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느라 이재명 대표가 수고했지만 결국 최소한의 협의나 협치의 출발점으로서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회담 이후에도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개의조차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지금의 모습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소위 여야 영수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타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정략의 일환이었고 이에 부응한 민주당의 모습도 의도와는 달리 정략적으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가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권과의 협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우리 새로운 미래를 포함한 모든 야당 대표와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3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 마당에 모든 야당 대표와 만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어야 합니다. 작은 정당의 목소리라도 반드시 듣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여당 국민의힘을 설득하여 5월 임시국회 개의를 주문하고 민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된 법안의 처리와 연금개혁 문제 등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지조의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초미의 관심사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연금개혁안 마련안을 위해 그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통해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이 정부 여당의 재정 안정안보다는 소득 대체율을 높인 보장 강화안을 42.6% 대 56%로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어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 측은 그 결과가 나오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계속 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9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당초 공론화란 방식을 제안한 주체가 여당인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다가 연내 연금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연금과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파악됐으니 이제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만 합니다. 연금개혁은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 5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앞서 말한 쟁점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회를 열고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